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죠. 역시 많은 분들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초콜릿도 나누셨을 겁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힘겨운 시기에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죠. 1910년 2월 14일 중국 리순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오늘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여 뒤인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그의 나라 사랑 정신과 31년 짧았던 삶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달콤한 세상과 달콤한 정시,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헌의 허니 라이브 그 12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죄, 유족들 목소리 폭력으로 짓밟은 죄, 민생 예산은 줄줄이 모두 강제로 삭감시킨 죄, 난방비 전기세 두 배 올려서 민생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니네 목소리 불법 집회하면 낙인 찍은 죄, 국가보안법 이용해서 노동자 간첩 만든 죄, 해외 순방 핑계로 대한의 국격을 강제로 실추시킨 죄, 외교 참사 일으켜 망신사고 뻔뻔하게 남 탓한 죄. 더 공정한 대한민국,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은 충실하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주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해대고 1년 만에 10억 번 죄, 처럼 행세하며 국민들 농락한 죄, 사이비 천공 스승 앉혀놓고 국정을 농단 유린한 죄, 허위로 이력서 조작하고 논문을 맘대로 표절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조짐이 보일 때 천재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누가 죄인인가? 큰 울림을 주는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저희가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2월 11일에 있었던 네. 촛불 대행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네 분의 패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던 두 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두 분입니다. 지금 이곳에 도착하는 것도 8시 거의 뭐 다 돼서 두 분이 오셨고, 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신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임세현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네. 이렇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오늘 방송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네. 안진걸 TV 하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컵라면 하나 먹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컵라면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임세훈 소장님은 좀 일찍 오셨는데. 아. 네, 네. 저는 오늘 그 팟빵에서 이제 새로 만든 코너가 있어요. 프로그램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 보기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녹화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달려왔습니다. 줄여서 변강세라고 하는. 예, 변강세. 그래서 어감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변희재 강성범 임세은 아니냐고 물었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라. 오, 세 명 고정으로. 허니라고 와서 다른 방송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불쇼는 소리소리하고 지금 네. 100만 명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둘 다 지금 90%만 상태예요. 지금 99.4만 네. 명. 그래서 소리소리가 먼저 이번 주에 도달하자. 아,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지금 네.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도 제 옆자리에 네. 앉아 계시는데 어제 박예슬 아나운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진걸 소장님하고 임세훈 소장님
내일 오시면, 그러니까 오늘 오게 되면 아마 제 양쪽 귀에서 거의 피가 나올 정도로. 그건 뭐 저는 해당 사항,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네, 이분만 해당 사항 됩니다. 아닙니다, 귀에 피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소리소리 방송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입니다에서 보면 유영아 교수님이나 남태우 대배우가 짤짤맵니다. 인생 교수님한테 방송 정말 잘하고 또랑또랑 별명이 똑세은이잖아요. 그렇군요. 똑세은 가세은. 네. 근데 박예슬 아나운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네. 정말 맞다는 것을 이 잠시 두 분의 네. 토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제가 여실히 느꼈어요. 예.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도 네. 두 분이 그냥 계속 얘기하시면 오늘 한 시간 뭐 이상 그럼요.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네. 네. 이정원 앵커님 이야기하실 시간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쉬죠 뭐. 네. 네. 아니, 오늘 유튜브 이 방송을 그동안 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지금 다른 뭐 연합이나 네. 이런 거 TV조선 말고 이런 데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무슨 정말 본방 그런 공중파처럼 나오는 MC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시작에 막 바로 와서 저 내가 무슨 잘못 안 돼. 네. 이게 서울의 소리가 맞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이정원 앵커님 JTBC 같은 그러니까. 아나운서로.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 이거. 근데 제가 좀 거슬리셨습니까? 아니, 아니. 와, 아니, 이렇게 너무 딱 네. 공중파에 와서 와, 네. 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목소리도 아직... 너무 좋으시고. 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칭찬입니다. 네, 칭찬입니다. 제가 아, 힘을 못 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아유, 아닙니다. 아니, 전혀. 오늘 네. 방송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윤 소장님 나오시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네. 유튜브의 말한 맛을 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세요, 네. 저는? 이런 그럼요. 저, 네.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정원 앵커님 같은 분이 없어요. JTBC에서 아침 뉴스 할 때 저는 출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아~ 네, 소장님. 저는 상암동 제주 출연했을 때 네. 뉴스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깐 토론이란 것도 한 네, 맞짱 토론도 했고요. 맞짱 토론을 진행하셨어요. 네. 근데 대기 토론 진행을 손석희보다 더 잘했어요, 당시. 제가 그래서 아, 저분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특히 정경련에서 나온 사람이 최저임금을 동결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로 한 50%를 깎아야 된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갖고 저는 눈물을 흘렸고요, 진짜 방송에서. 이정원 앵커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결도 아니고 네. 50%를 깎자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정경영 측 패널이 시작됐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네, 최저임금은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앵커님도 깜짝 놀랐어요. 최저임금이 네. 아니라 월급이 네. 얘기하는 거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100만 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당시 최저임금을 200만 원은 돼야 된다고 제가 막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동결이 아니라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최저임금을 50% 더 깎자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시죠? 기억합니다. 아, 그때 당시 그 네. 토론 보고 충격 받으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이제 해마다 뭐 가을 정도 되면 그 다음 해 네. 최저임금을 그렇죠? 결정하게 되는 회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논란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한 말이 있어서 네. 말이죠. 앵커님 네. 깜놀한 표정이에요. 지금도 아니죠. 아. 그날 사실 그 저희 맞짱 토론과 관련된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좀 대차게 싸우시지 네. 그랬어요, 거기서? 아니, 제가 대차게 싸우다가 네. 너무 어이없는 말이니까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제가 지금 눈물이 울면 안 되지. 싸우셨어야죠. 근데 그 눈물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근데 우리 앵커님 이제 네. 오늘 방송 진행하시고 곧 토요일 추모 아니 토요일 촛불집회 발언 한번 모셔야 되는데요, 제가요. 아, 네네. 뭐 저의 영광이죠. 네네. 기회를 주시면 네. 예.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발언으로 무대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대행진의 그 무대를 잠깐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를 청년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잠깐 영상으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 확 정말 지금 아우. 혹시라도 졸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잠을 깨는 그런 예.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공정한 대한민국, 늘 국민 편에 서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굉장히 생경합니다. 네. 완전 사기죠, 사기. 사기죠, 사기. 사기도 거짓. 이런 사기가 없죠. 먼저 한 말씀. 아니 나 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참고 있는 중이에요. 토요일 날 집회에 네. 오셨었어요, 임세윤 교수.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던 네. 우리 서울의 소리를 함께 주최했던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서도 발언하셔가지고 또 똑세은 가세은이라는 평가를 받고 아니 무슨 작년
촛불 집회 때도 발언하셔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제가 맞장 토론을 진행할 때는 뭐 서로 이제 상대되는 그런 의견들이 대치하고 때로는 뭐 부딪히기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발언 기회를 배분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오늘은 뭐 다 우리 편이니까 제가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발언 기회를 배분해 주십시오. 안지과 소장님의 발언 기회를 좀 뺏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도 없이 하실 거예요. 끝도 먼저 없이. 임세훈 소장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지금 아까 이제 그 화면에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여서 옛날에 대선 후보 시절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말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본인의 말을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여서 뭐라고 그랬죠? 조용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 활동 좀 줄였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쫄리나 봐요 여러 가지로. 특히나 이제 그 권오수 재판이 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 개인 일정을 여러 가지 이제 좀 본인한테 주목받지 않아야 되니까 줄인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재개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사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 지금 저기들이 하는 게 어디 공정과 상식 단 하나라도 부합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 본인 편만 다 무죄고 본인이 아닌 편은 다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왜 진짜 나쁘고 뭐를 왜 본인 무슨 판단의 근거로 그걸 분류를 합니까? 네. 못까지만. 네, 1분 쓰셨습니다. 네. 자, 안신걸 소장님께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 김무의 정권의 나쁜 짓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저는 정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보면 네. 자다가도 막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잠을 못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잠이 많이 줄었어요. 편하게 잠을 못 자요. 피곤해 보여서요. 예, 피곤해요. 네. 실제로 제 가방에는 저 이걸 갖고 다녀요. 아. 지금 1월 달 고지서가 지금 날라오고 시작했거든요. 1월 달에 고지서 폭탄 받아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네. 모든 국민이 술자리나 SNS에서 난방비 얼마 나왔더냐 뭐 이게 지금 다 서로 물어봤잖아요. 설날 때도 그랬고. 지금 1월 달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했대요. 네. 전기세까지 지금 더 폭등해서 날라오고 곧 있으면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도 300원 아니면 400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물가들도 계속 줄줄 오르고 술값도 곧 있으면 오릅니다. 임세은 교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술값이 올라요. 임세은 교수님은 전국 음주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셨어요. 폭탄주 한잔 하시고. 술값까지 올리니까. 네. 근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실제로 정말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다 같이 모여서 폭탄주를 먹는 회동을 하신 다음에 윤석열 김대 정권 다들 나서자 그런 폭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폭탄주 한잔 하시고 방송 한번 하죠 뭐. 아 진짜 한번 분노의 저희 네. 허니라이브에서 네. 폭탄주 라이브로 한번 유튜브에서는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상상할 수도 네.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JTBC 네. 때는 잊으세요. 앵커님.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실제로 여기 맥주를 놓고 술상.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봤어요. 봤어요. 네, 먹으면서. 아 정말 드시는 거예요? 거의 다 술 한잔 먹어요. 하고? 네. 그러니까 한 잔씩 목 축이면서. 네. 그럼 이제 또 텐션 올라와서. 아 그래요? 얘기하고. 제가 네. 몇 번 네. 출연했는데 네. 이제 요즘 이분은 임세훈 교수님은 스페이스를 두 번 출연하고 일주일에. 저는 이상하게 저한테 요즘 연락이 안 오고 있던데 아. 그 이유를 네. 모르시나요? 예, 왁자지껄에서 만났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야기 길어진다고 맥주를 벌컥벌컥 먹어요. 근데 우리 뭐 소리소리 스픽스 다 사회적게 좋은 방송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사유가 뭐 수백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도 보면 뭐 민심 파탄도 있고 정치보복도 평화파괴 됐고 친일 매국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거 외에도 뭐 여기에는 이제 뒤에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뭐 비호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은데 저는 어쨌든 영순위로 네. 이 민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대책도 뭐 설명도 없는 거 그게 최악의 퇴진 사유다. 단 하루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정부가 없는 기댈 정부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해시태그 달아요. 네. 무정부주의. 이 정권의 노선은 무정부주의다. 아나키즘이다. 정부가 없다. 무정부 상태다. 그래서 네. 사실 안 소장님 7월 달부터 촛불 집회 여셨잖아요. 저 기억납니다.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파이낸셜 센터 앞에서. 네. 그때부터 벌써 윤석열 퇴진 외쳤는데 이렇게까지 촛불 집회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했죠. 저는 당연히.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저희들 보고 대선 불복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대선 불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7% 24만 표로 진 것도 진 거거든요. 네.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지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과 어떤 민심 위반이 정말 생각지 못했지만 대선 패배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건 깨끗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 민심이 악화됐다든지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다든지 청년들의 불신이 가중되었다든지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다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서민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호소와 당부로 취임 때부터 100일 동안은 지켜봤죠. 네. 근데 100일을 지켜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 1년 차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선 결과도 존중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용산 집무실 이전에서 일조를 탕진하고 무속 세력이 국정에 개입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건진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건진을 수산하러 건진 주의보를 때리고 뭐 이제 그때도 우리가 지했던 청공이 관제전에 개입했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참득을 지적했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날마다 터졌잖아요. 남북관계 악화되고 물가는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겹치고 주가가 폭락하고 코인 사태가 발생하고 근데 대책으로 나온 것은 공공요금을 급등시킨 대책뿐이요. 이게 100일 전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집권 1년 차 조심스럽긴 하지만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느니 정권 퇴진에 나서자. 다만 당장 퇴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규탄이라도 보냄으로써 나쁜 짓이라도 저지하고 이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라도 보여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수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까지 그리고 이제 2월,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수십만 명이 모일 거로 전망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도 또 촛불 집회가 자발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난 촛불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 자료 한번 보실게요. 전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네. 풍남문 광장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 있었던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국 촛불 행동이 각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사실 만드시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뭐 적극 제안을 한 면도 네. 있지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2월 18일 날 전국 집중 집회도 보면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각자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폭탄 와중에 공공 폭탄 와중에도 한 번 서울 왕복 가려면 한 3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부담되겠죠. 서민 중에는. 근데 그거라도 내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버스가 지금 수백 대를 대절하셨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촛불 집회를 참여하고 내려가면서 지역별 촛불 행동을 꾸리는 거예요. 전주 촛불 행동, 전북 촛불 행동, 부안 촛불 행동, 군산 촛불 행동. 예를 들면 네. 이제 전라북도 전문가 이정환 앵커님을 제가 배려해서 지금 전북 이야기하면 저번에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네,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전라북도를 잘 아시잖아요. 전주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한 100개 가까운 곳에 촛불 행동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가장 강력히 맞서고 있는 세력이 그다음에 뭐 제1야당 민주당에 못지않은 제2야당 정도가 촛불행동이 네. 아닌가 감히 저희는 정당이나 정치를 할 생각은 없지만 길거리 거래정치라는 네. 측면이 있잖아요. 민주사회에서는요. 거래정치로서는 제2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정의당이 제2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행동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촛불행동, 촛불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했고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정읍에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또 전주에서도 촛불집회가 맞습니다. 네,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주에 계시는 분들, 정읍에 계시는 분들,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뜻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진거 소장님께서 민생과 경제 파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고 강력한 규탄, 분노한 민심을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예, 아마 이런 다양한 안진거 소장님하고 임세훈 소장님의 그 강력한 규탄 발언들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 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제가 왜 대통령이 되었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뭐 이것까지는 그냥 뭐 봐줄만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멘트를 합니다. 헌법 제1조를 얘기해요. 우리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네. 외치고 또 우리가 함께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촛불 행진의 노래들 보면 맞습니다. 헌법 제1조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조항이 전통시장에 오면 더 벅차게 느껴진다. 네. 이제 깨달은 걸까요? 걔나 무슨 자, 보고 웃겨가지고 지금 분노한 지은 교수님 네, 좋습니다. 자, 네, 자연스럽게 예, 예. 시간 제한 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통시장 네. 가서 이제 가면 그 대선 때 한번 재미 봤잖아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시장 가가지고 그냥 본인 기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전통시장 그렇게 그동안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때 지역화폐 예산 같은 거 왜 깎았습니까 처음에? 근데 뭐 민주당이 주장해서 어쨌든 그게 뭐 되긴 했는데 예. 그렇게 깎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트 일요일이나 평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네. 다른데 그거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형마트? 대형마트 네, 규제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관련된 노조들이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의견도 내고 있는데 그런 무슨 시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 무슨 이율배반적이지. 나는 가끔 윤석열 대표 보면 뭔가 정신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어허. 이 말을 했다가 앞에서는 이 말을 했다가 저쪽 가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딴 말을 해요. 역시 쎄다. 네? 우리 이 정도 발언 이 정도 쎄요. 좋아요. 이게 쎈가요? 네. 네. 그리고 헌법? 지금 이제 말하면서 경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헌법 제1조를 어디 자기가 헌법을 입에 담습니까? 지금 가장 반헌법적인 대통령 짓거리를 하고 네. 있으면서 대통령의 기본 의무가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몇 개 없어요, 그게. 네. 그 몇 개 없는 중에 하나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입니다. 지금 분단 가장 불안하게 만든 사람 누구죠? 윤석열이잖아요. 어디 맨날 무슨 선제 타격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무인기 몇 개 날리고 제대로 대처도 못 하면서 뒤늦게 지금 최근에 어디 소총도 잊어버렸던데요? 옛날에 대통령실에서 어디 이 백일경비단인가? 거기서 무슨 총알을 한 6개인가 잃어버렸어, 탄약. 네. 아직 그 못 찾았습니다. 최근에 총 잃어버렸어요. 그 뭐야, 그거 합쳐서 뭐 어떻게 하려고? 걱정된다. 그러면서 무슨 안보 얘기를 하며 핵배치 얘기를 하는데 핵배치 만약에 만든다고 쳐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미국이랑 척질 일 있어요?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라며 왜 미국 싫어하는 짓을 하냐고 자꾸. 가장 반헌법적인 사람이 헌법 얘기하면 진짜 길 가는 개가 웃습니다 정말. 이 정도 발언. 자, 박수. 예. 아니, 이 정도도 말을 안 한다. 오. 이 정도 말 해주셔야 돼요. 사이다 세윤 이제 똑 세윤 다 세윤에서 네. 사이다 세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세윤 소장님 그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네. 청와대 부대변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정제되고 그렇죠. 품격 있는 발언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말을 사실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변인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그 많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말을 내가 아끼고 아는 것도 말을 안 해야 되는 역할이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죠. 그때는 보시면 뭐 자료화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무슨 뭐 항공에 가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네.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말 순하고 품격 있었던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없던 화를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천공, 최은순 지금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주는 이 여섯 명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퇴출 최악의 인물 6인방이라고 이렇게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집회 사회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준비했어요. 그 멘트를. 우리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최은순, 천공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실제 괴롭히는 6인방. 제일 이 6명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물론 요즘 국민의힘의 김기현, 안철수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나경원마저도 짓밟는 황당한 짓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최악의 6인에 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린 사람 매우 많습니다. 네. 지금 이 6인방과 윤석열 정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 걸리고 하루 종일 우울한 국민들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 진짜 윤석열 정부 돼서 사람들이 뉴스 보는 걸 겁을 내요. 아직도 너무 뉴스 보기가 힘들다를 못 본다는 분들이 네. 많아요. 저도 오랜 기간 뉴스를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 뭐 평생을 뉴스와 함께 살았거든요. 예. 예.
오늘 밤 뉴스를 봐야 또 내일 아침 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갈 때에도 뉴스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데 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네. 뉴스 안 보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직업병이 되다 보니까 매일 뉴스와 함께 살다가 정말 지난해 대선 끝나고 나서 몇 달 동안 뉴스를 안 봤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말 하는지 또 국민의힘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지 어떤 잘못된 정책들을 펴는지 잘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뭐 뉴스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보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간은 정말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선 패배 이후에는 진보계 유튜브들의 구독자가 빠져서 보고 아 그랬어요? 예, 심지어 네. 시청자 수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겠다. 날마다 이상한 짓 하니까 네. 그때 다시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 가입하자, 야당의 힘을 실자,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 늘리자. 그래서 지금 소리소리가 다시 이제 100만을 눈앞에 둔 거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촛불집회까지 해서 소리소리가 100만을 돌파했으면 너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임세은 부대변인처럼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점잖았고 얌전했던 분들도 굉장히 지금 이제 거세진 거죠. 이 정권이 너무 황당한 짓을 하니까. 사실은 진짜 공대회라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고 한반도 평화 지켜라는 건데 정반대 짓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치졸하게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저는 그 정성호 의원이 그 면담한 거 있잖아요. 감옥에서 면회한 거. 네.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 어제 JTBC 단독 보도 네,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이상한 보도 나왔는데 검찰이 그것은 단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독 결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뭔가 취재를 노력을 해서 뭐 정말 권력이 비밀을 알아냈으면 특종이 되는데 그럼 그거잖아요. 제가 감옥에 있으면 안 돼.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면접을 하면 네. 찾아오잖아요. 임세은 교수님도 뭐 얼마 전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감옥 면회도 하시고 그랬다던데 이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면회하는 거잖아요. 옆에 다 적고 있어요. 녹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불법적인 회유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저는 가서 윤석열 엄청 욕하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적어서 언제 또 터져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전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전 청와대 부대변인.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윤석열의 뱉어내. 아니 이런 얘기했어.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얘네가 막가파식으로 하면 결국 국민이 본물처럼 터질 거다고. 지금 쟤네는 너무 대놓고 해서 이게 얘네가 불법을 하려면 몰래라도 해야지. 저렇게 대놓고 티나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제 국민들이 덜 받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방송에서 하는 얘기죠. 네. 아 그거 법무부에 보고 되겠네. 한동훈한테 이제 왜냐하면 전 청와대 부대변인 주요 인사하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근데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하고 감옥 면회를 수십, 수백 번을 다닌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적고 있고 녹음되는 거 아니까 문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그냥 덕담찬에서 이겨낼 수 있다, 힘내라. 뭐 이대로 가면 뭐 이재명 대표가 더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법무부에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걸 득달같이 한동훈이가 또는 한동훈 밑에 있는 검사놈들이 JTBC 씨한테 준 겁니다. 이 얼마나 더러운 협잡입니까? 이거는 사찰 아닙니까? 사실상? 사찰 아니에요? 사찰에 다름없죠. 사찰에는 다름없죠. 아무리 기록하게 되어 있고 녹음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새나가요. 그런 사적 미팅이잖아요. 그럼요. 정치권 선후배 그것을 네. 보도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뭐 중대한 니들은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우린 밖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이면 정말 외적으로 이러면 공권력이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외적으로 공개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몇 마디 덕담 주고받은 것으로 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비열합니다.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나경원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정권입니다. 네. 검찰이 네. 네. 끊임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왔잖아요. 공표해왔고 흘려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교정당국에 기록돼 있는 그런 문서들을 네. 결국에는 검찰이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언론에 네. 흘리면서 이게 무슨 위법행위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체포동의안 이런 데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런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동 거는 거죠. 일부러 밑밥 깔고 시동 거는 거고.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 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무원은 그 업무 중 알게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설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공무원 임용될 때 그런 각서까지 씁니다. 이거 지금 한 사람 이거 무조건 이제 가서 이제 깜빵 보내야죠. 아, 공무원을 가서. 해보셨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네요. 대기업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뜻이면 해도 공무원은 아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공무원은 아니죠. 취임 이후에 네. 전라북도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그렇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공무원이니까 네. 확실히 다르. 근데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 때 뭐 밑밥 간다 이런 표현 안 쓰셨잖아요. 그때는 좋네요. 그런 얘기 안 쓰고 막 밑밥이 아니라 그냥 기본을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분들 있던데. 이재명을 길게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10년 때부터 네. 뭐 국정원, 뭐 안기부 뭐 총동원했죠. 검찰, 경찰 당시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미 대장동 이슈가 불거졌었고 무슨 변호사들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원된 검경이나 국정원 직원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횟수로 치면 최소 2018년 때면 5-6년에 2010년 성남시장부터로 하면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재명을 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도 안 나오니까 네. 이제 이재명 측근 정성호 와서 김용과 정진상을 회유했다. 압박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듦으로써 결국은 증거도 없고 정확한 심지어 정황마저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유일한 것은 감옥에 따라 나온 유동규하고 남욱이 갑자기 모른다, 씨알도 안 먹힌다, 공산당 같은 놈이다 하다가 아니다, 이재명이 문제다, 뭐 요거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임세은 교수 말대로 기초를 다지려고 밑밥을 깔아가지고 악마화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라도 악화돼서 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또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그 잘하는 게 맨날 조작 날조 하는 거니까 그 검찰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성호 의원이 그 두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짝 흘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입을 막고 네. 해야 하고 증거를 최대한 감추고 수사 협조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법원에다 제출해가지고 네. 봐라. 그리고 구속시켜버려야 된다. 증거 인멸은 그동안 검찰들이 했었고 그런 게 여러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손중성 사건 있잖아요. 고발사주. 그 보도 네. 나오자마자 뭐 했어 얘네들이. 컴퓨터 25대 열흘밖에 안 돼. 그거 싹 다 밀고. 네. 거기는 휴대폰 안티포렌식 깔아가지고 증거 인멸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검찰이 나서서 증거 조작하고 있는 거고 구속된 사람 둘이 뭔 증거를 뭘로 어떻게 인멸을 뭘 할 거야.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뭐 저도 뉴스를 할 때마다 항상 거의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관련해서 기사들을 전했었는데 일단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둘 다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계속 부를 때마다 나갔고 네.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갔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도 두 차례나 네.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주 우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새롭게 나온 증거들도 없고 증거는 네. 다 뭐 압수수색을 몇십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다 가져갔지. 증거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는 어떤 증거냐? 죄가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아무리 뒤서 이재명이 돈 받았다든지 개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수사도 협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 번이나.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대세 대표반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수사를 네. 이렇게 정치보복 세 번 연속 수사 받은 이정원 의원님도 언론인이었을까 기억나 그런 적 보셨어요? 없었죠. 단합 네. 해봐야 예를 들면 한 번 정도 예우 정말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툭 다 묶어서
수사하고 말아버리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소환할 때도 이제 저도 이렇게 고소당해서 경찰에 소환돼서 갈 때도 보면 일정 같은 거 조절을 해줍니다. 심지어 저는 한 3주 후에 약속을 잡았었어요. 예. 가서 이제 진술하는 거에서. 그럼 보통은 그 생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 그 피의자로 의심이 되는 그 사람들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줬는데 하다못해 제1야당 대표는요 국가 의전 서열수이 7위예요. 7인가 8인가 아무튼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한 예우가 단 1도 없이 무슨 동네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야 너 나와 하고 안 돼? 토요일 나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날 안 하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네. 짓이에요. 그리고 아니 공무라든지 업무가 있어갖고 나갈 텐데 10시까지 나간다 했더니 9시까지 나가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게 특혜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검찰 조사, 경찰 조사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저는 막 몇 달 동안 안 나갔어요 아예. 안 나가고 부장검사 전화했더라고. 예전에 김무성이 저를 고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김무성과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을 제가 문제제기했다고 조선일보랑 연루된 수원대. 그러더니 김무성이 저를 고소해서 그 부장검사 승진하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 직접 전화했고 제발 좀 왜 수사를 받으러 안 나오냐고 막 빨리 나오라고 그래. 왜 나를 압박하고 지랄이야? 안 나가! 아유, 기다려. 이맘대로 해! 잡아가든지. 막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주제 안 넘어가요? 소장님? 근데. 너무 말 긴 거 아니야? 윤세은 대변인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뭐 12시까지 하면 되니까. 아까 이분이 왜 고소를 당했냐면 이야기를 제 본인으로 네. 말하기 민망하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후보들의 문제점을 잘 아는 거예요, 이분이. 청와대 부대변인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악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네. 임세은 대변인을 고소했군요. 네, 네. 정말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 처음으로 경찰서 문턱을 건너가지고 수사를 받는 치욕도 겪었고 어땠어요? 쫄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쫄아가지고 네. 대충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가끔 그 청와대 내에도 공직기강 비서관 실이 있는데 약간 이제 조금 뭐 우리가 기자한테 혹시나 말을 흘려줬을 것 같은 의심이 되면 딱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대변인 부대변인 이렇게 공보 쪽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봐 조사 받아봐서 대충 어느 분위기인지 알았는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고소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무혐의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습니까? 네. 워낙 똑스럽게 있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도 검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제 저는 최근에 나경원이한테 그건 1억 소송에서 우리들의 문제제 다 정당하다라고 제가 승소하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소리소리 건 것도 90% 우리 소리소리 승소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임승은 대변인은 무혐의가 됐죠. 그러니까 네. 이런 판결도 있는 반면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판결 보시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소장님 생각 자꾸 물어보지 마요. 지금 말 너무 길어져. 자, 임세은 대변인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짧게 얘기해주세요. 먼저 한마디. 아니 뭐 당연히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네. 아마 느끼는 거 그대로일 네. 겁니다. 이제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50억 클럽 심지어는 약속 클럽까지 있어요. 약속 클럽은 11명이고 50억 클럽은 6명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게 이 곽상도 건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죄가 나와? 그럼 이게 다른 사건 모두가 무죄인 거고 경찰이 그럼 왜 기소를 했습니까? 곽상도를? 이렇게 할 거면? 그리고 수사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50억이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취직을 누가 시켜줬나요? 취직할 때부터가 이미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청탁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시험 봐서 들어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취직부터 시작해서 50억까지 줬어. 그런데 본인이 아니래.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수사 뭐 전문 아니에요 검찰이. 그러면은 아들이 받은 문제 이런 거는 제3자 뇌물죄를 기소를 그걸 공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판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걸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아. 이거는 검찰과 그 사법부가 정말 의도적으로 무능함을 보여줬다. 의도적인 무능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곽상도뿐만 아니라 이 건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그 다음에 이제 홍성근 머니투 대표까지 줄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딱 선 거서 더 이상 진척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의도적으로 보인다. 네, 뭐 여기까지. 네, 한 시민단체가 네.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 네.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 네.
그걸 받아가지고 경기 남부경찰청이 2021년 10월입니다. 병철 씨의 출국 금지까지 했어요. 경찰에서는. 맞습니다. 2021년 10월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곽전 의원은 기소를 했는데 이 병철 씨는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죠. 네. 사실 검찰이 아예 그냥 뭉겨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예, 있고. 윤석열 한동훈 여권은 막 남의 자식들은 중고등학생도 짓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 자식들은 귀중하다 그러면서. 근데 일본 곽병철 씨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전혀 일본 공범으로 기소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랑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로 보이니까 10대면 우리와 정상 참조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번 판결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뭐 판결 설명 자료를 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의원이어가지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되고 50억 받은 것도 인정되고 김만배가 병채 통해서 자꾸 달라고 하면 다 인정하면서 따로 사니까 뇌물이 아니다라는 세계에서 가장 회개한 논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결혼한 자녀 있으면 뇌물받기 되게 쉬운 세상이 됐어요. 아니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도 따로 살면 따로 살게 하고 뇌물을 받으면 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는 이게 증거를 잡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쓱 몰래 줬기 때문에 그 정황이나 뭐 CCTV가 있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 정확한 증거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녹취록에 나왔고 녹취록에 야 병채야 주면 내 아빠가 뭐 아들 보고 병채 보고 주라 그랬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고 실제로 돈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안 되냐? 그럼 뭐야 그 좋아요. 그러면은. 이 곽병채 씨가 엄청나게 일을 잘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준 거잖아요. 어쨌든 5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은 김만배가 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냐 이유가 뇌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돈을 끌어다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배임죄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이런 것도 안 하잖아. 도대체 그렇죠. 말이 맞는 부분이 어디 있어? 네. 지난주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뭐 비판, 분노의 목소리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 검찰도 당연히 지켜봤겠죠. 그래서 항소를 하고 오늘은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철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곽 전 의원과의 그 부자 관계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 예. 뭐 뒤늦게 뭐 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 발언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제가 이제 계속 쓰는 말이 있어요. 난방비 물가 폭등에 맞서서 국민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싶고 그다음에 곽상도 무죄, 김건희 비호, 그다음에 이재명 네. 죽이기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검찰과 사법부가 사법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래서 사법 반란에 맞서서 곽상도 무죄 선고라는 사법 반란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온라인상 이미 밀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깜짝 놀래갖고 마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실까지도 마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곽상도가 유죄가 되면 50억 클럽과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김만배 집안 네. 이 문제까지도 다 똑같이 뇌물 또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곽상도를 무죄로 함으로써 박영 가장 핵심인 박영수와 나머지 검찰 세력들과 그 다음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그 문제가 다 풀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 분노 너무 커요. 지지율까지 떨어질 정도로 지금 윤석열 30%까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다음 주 20%대 지지율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마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지했어야죠. 네. 진지.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훈 소장님이 뭐 시원하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방송 전에 제가 준비하는데 밖에서 막 그 분노의 목소리를 또 냈어요. 네. 오. 살짝 욕도 좀 들어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발언 한번 해줘보세요. 아, 이런 시벨로무 새끼들. 아니 시벨 로모 새끼 노모 새끼들. 아 잠깐만 새끼들. 나 지금 귀를 의심했어. 욕 아니에요. 아 욕한 거 아니죠. 욕 아니에요. 이게 저번에 제가 네. 안진걸 TV 나갔을 때 댓글에서 올라왔었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올려주신. 아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시벨 로모 새끼들. 에이 새끼가
스키들이라서 이런 시베리아 스키들. 시베리아나 스키? 네, 약간 네. 비슷합니다. 시베리아나 스키의 사투리, 러시아 사투리죠. 그렇죠. 그렇군요. 시베리아 스키. 네. 아니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정말 뻔뻔해서 이런 정권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과연 올해 안에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약간 듭니다 요즘에. 아 그렇죠. 지금 이 난방비, 전기료, 물가 네. 폭등으로 국민들이 너무 살기 그렇죠. 힘들어서 정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2월 3월 달에 상당한 골기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곽상도 무죄 선고. 또 반면에 이재명은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곽상도는 50억을 받았는데 무죄. 돈 한 푼 안 받은 이재명은 완전 악마와 이게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더 이상 응답할 수 없다 하면서 정말 올해 잘하면 올해 안에 저는 제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네. 네. 임승수 소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촛불 집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국민들 더 이제 고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아마 안 그러겠지만 스스로 본인이 이 대통령이라는 무게와 이 무게와 이렇게 네.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냥 본인이 내려놓고 집에 와서 내려놓고 술이나 마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본인이 지금도 관저에서 술 먹고 있을 텐데요. 이게 얼마나 국민이 불행합니까? 외국 나갈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대통령이 저희가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소환했던 2월 10일 날이 조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권오수 전 회장의 예. 판결이 나온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 해명이 전 너무 웃겼어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잖아요. 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아 오늘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욕을 했었구나. 내가 네네. 결혼은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내가 그건 조금 이상하다. 결혼했지만 불륜 아니고 바람 이상한데. 바람 터지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실 해명이. 네.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실명만 37번이고 네. 최은순 장모에 대한 부분도 27번인데 네.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주가 조작 가담이냐?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실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주가 조작 과담을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통장에 사용됐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통장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거 더 큰 범죄 아닙니까? 일단은 이거는 좀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말을 한 게 그냥 이름에서 맡긴 거다. 그냥 골드만삭스 출신에 투자 잘한다 그래서 네. 맡긴 거고 손해보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주식 잘한다고 맡기는 것, 개인 계좌 1임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임 회사는, 1임은 상품으로 위임을 해야 되고, 계약서나 운영 수수료, 운영을 내야 되는 한 2%인가? 그걸 네. 계속 내야 되는데, 그걸 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처음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1임에서 맡긴 게 맞다고 그들의 주장을 증빙을 하려면, 본인이 여기 뭐 대신증권이나 미래에셋 증권에서 그걸 주문을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에서 매매 거래 내역서 출력을 한 다음에 매매 시간이랑 이런 거 계좌랑 비교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림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계약 존재를 하냐 이것도 살피고 거래 내역서 출력한 다음에 매매 시간에 이런 걸 증빙하면 돼요. 본인들이. 그리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건 정말 고급 토론이네. 왜냐하면 대우증권, 미래에셋 증권 간부 출신이니까 그렇죠. 부장... 과장까지 하셨나요? 차장했습니다. 아, 과장, 차장까지 하시고, IBK 투자증권 사회자 네. 하셨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저희는 못 하잖아요. 사실 그 자세한 1인 매매의 경우. 근데 일단 밖에서 나와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죠. 일단 권오수랑 김건희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수십 년간 특혜와 친분을 주고받은 관계인데, 바로 그래서 대통령 70대 권오수 가족을 주가 조작 범죄 사진 물을 이렇게 VIP 층에 네.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특수 관계가 맞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실명이 판결문에 37번, 최은순 27번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일부 언론하고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판결문 아예 공개되기 전에 오보가 나온 거예요. 김건희 언급이 없었다 판결문에 판사가 낭독할 때 김건희 언급을 안 했던 것 뿐인 건데 그걸 판결 없다 오보를 했는데 하루도 안 되면서 판결문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64번 나오고 계좌가 수십 네. 번 되고 심지어 최은순 계좌까지 악용됐고 최은순은 아예 심지어 차명계좌라는 판단까지 지금 판사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주가 조작에 의해서 모두 개입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대답할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소극적으로라도 저항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를 안 했으니까 일부 검사들도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처럼 이 판사도 기소가 안 됐으니까 유죄 선고를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네. 하지만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사실상 판시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어제 뭐 공개된 자료들을 봐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건희 씨 계좌 3개, 네. 그리고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라고 네. 명확하게 판결문에서 밝혔고 이와 관련된 이제 뭐 공격들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는데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오늘 대통령실이 그런 내용의 자료를 내면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었다. 2년 넘게 수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를 아예 안 했잖아요. 수사 자체가 김건희 뭐 소환 한 번도 네. 안 했었고요. 네. 수사 자체가 없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보도에 의해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체도 없다고 했었었는데 일자 이제 실체가 인정되면서 이제 어쨌든 이 사법부의 판단이 간 건데요. 그 당시에 사실 김건희 여사 경찰에서 소환을 한번 했는데 불응했었습니다. 대선 때라서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불응을 해서 아무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한 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가 있는데 1차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소멸돼 버렸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뿐이지 이게 잘못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1차와 2차가 쭉 연결돼서 하나의 트랙으로 이제 이 주가 조작했던 흐름이 있는 건데 이게 기간만 끝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1차, 2차 다 참여한 거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유일하고 이 최은순 씨랑 그리고 1차와 2차 합쳐서 시세 조정성 매매 기록이 김건희 여자 계좌 관련 286건이 나오고요. 그럼 1차는 없다고 치더라도 2차만 해도 50여건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특검 가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보면 이거 딱 그림 보면 사이즈 보면 압니다. 이게 주가 조작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을 이게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저희가 탄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의 이어날 수 없는 희한한 거래가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냐. 예. 그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면 그렇게 그런 자료 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마 여론조사 회사에서 네. 증권회사 직원들한테 여론조사 하면 아마 99%가 주가 조작을 다 밝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촛불 집회 때마다 실제 우리나라 최고 증권 전문가이니까 네. 사무금융노조에서 증권업종 본부장님이 계속 나오셔 발언을 하잖아. 이건 100% 주가 조작이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 조금 내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말씀드린데 제가 어렸을 때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건달도 있고 주가 조작 한 놈들도 있고 그래요. 네. 제가 2008년 광우병 이런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에 반대하고 감옥 갔다가 주가 조작범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말끔하게 생기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근데 이 주가 조작한 친구가 이제 개가천선 열심히 사는데 아하. 선수들이 보면 이건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 맞다고 저한테 알려줘요. 옛날에 같이 주가 조작했던 친구들끼리 다 그런데요. 야, 씨, 우리는 통정 매매 몇 번 했다가 바로 걸려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최은순하고 김건희 통장끼리도 통정 매매를 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주식 투자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엄마하고 딸이 왜 주식을 사고 팝니까 거기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주가 조작의 흔적, 증거, 정황, 심지어 증거까지 이번에 다 판사가 특정해 놓은 거거든요. 검사하고 공판 과정에 심지어 내부 정보 같은 걸 이용 안 했으니까 주가 조작 아니라는 반론을 네. 붙이는데 자 김건희와 권오수는 정말 특수관계여가지고 권오수가 계속 알려줬다고 검찰 수사 기록이 나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그리고 김건희가 도치모더치 이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이치까지도 명함치가 뿌리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김건희가 아무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도치모더치 이사를 합니까? 그것부터 다 이상하잖아요.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요. 권오수가 내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줬다라고
그리고 그게 녹취에 남아있다고 검찰 수사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뉴스타파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수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하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원장 말처럼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이었고 근데 그렇게 주장한 국민의힘 놈들이 있었죠. 가짜로 밝혀졌죠. 이재명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 이재명 부인이 도치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아마 우주 속에 가루가 돼 있을 겁니다. 이재명 씨 집안은 아예 이재명 대표 집안은 죽었을 거예요. 정말 물리적으로 죽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우주 속에 가루가 됐을 정도로 아마 검경의 수사와 그다음에 언론의 융단 폭격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아마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만 가면 뭐 한동훈, 이상민, 정호용한테만 가면 검경이 단 하나도 수사하고 언론을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네. 대통령실이 오늘 밝힌 바대로 정말 그렇게 뭐 주가 조작에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고 설령 통장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깨끗하다고 하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 될 텐데 검찰이 부르지도 않으니까 네. 사실은 그런 계좌도 윤 교수님이 네. 예전에 그런 주장 많이 해주셨는데 계좌를 중간에까지만 공개하고 안 했다 다 공개했다 했는데 주가 조작 전 단계만 공개라고 그 후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손해봤다는 거짓말하고 10억 정도 이익 본 거로 추정되고 10억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네. 이익 보고 두 번 돌려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이 이익 수익률이 높습니다. 6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권오순의 손해를 보고 김건희만 이익을 받느냐? 바로 이게 권오수와 김건희의 특수관계인 겁니다. 권오수는 지가 손해를 보더라도 김건희한테 돈을 벌어주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김건희 남편이 검사잖아요. 고위검사잖아요. 그전에는 또 고위검사 어떤 사람을 사겠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우린 뭐 사적인 것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니까. 네. 파단 의혹이 있잖아요. 결국 윤석열로 결혼했잖아요. 녹취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한동희도 잘 알아. 그러면 이러면 권오수 입장에서는 이 주가 조작이나 저지른 자인데 옛날에도 무슨 여러 가지 욕이 많았던 잔데 결국은 김건희를 보고가 아니라 윤석열을 보고 특혜를 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사모님노조 증권본부장님은 이것을 주가 조작을 통한 뇌물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특검에서 이걸 요즘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야당에서도 이정은 의원도 가시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가 조작으로 10억 안팎의 이득을 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뇌물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득 보면 안 돼요. 왜 그럼 뇌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가 소리하면 오히려 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김건희 최은순한테 이득을 줘가지고 결국은 김건희 최은순의 화려한 검경 인맥 그다음에 남편인 윤석열은 잘 보이려고 하는 또는 친하다는 한동훈을 잘 보이려고 하는 윤대진을 잘 보이려고 하는 뇌물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증권본부 분들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뇌물사건으로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리라고 하는 기대는 뭐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예, 특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정의당이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머리를 이렇게 네. 네. 한때 정의당을 좋아했던 저는 네. 좀 참겠습니다. 너무 큰 실망으로. 그러면 임세훈 소장님께서 야, 임세훈 소장님이죠. 사이다 임세훈이죠. 네. 아니 정의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김건희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가혹할이만큼 뭐 이재명 대표 대표직 내려놓고 뭐 그거부터 뭐지? 체포동의안부터 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거대악이고 네. 더 힘이 센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의 얘기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언제부터 저는 이러한 정체성이 알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저는 하나 생각나요. 그냥 패미정당. 그거 말고는 무슨 어떠한 의견을 내고 어떠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한때 노회찬 의원도 의원님 되게 존경했고 좋아했던 정의당도 항상 비례는 정의당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뭔가의 갈피를 너무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책이 잡혔는지 아니면은 그날 뭐 유일하게 그때 뭐 야당 한번 초대한 적 네. 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대표가 가서 손편지까지 줬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야당은 야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자, SK님이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의 없는 당, 정의당 두 번 다시 찍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22대 정의당, 영석, 뭐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네. 모은이TV님께서는 정의당이 국진당의 이중대. 다 뭐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하고 계세요? 그런 지적까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돕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야당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않는 것은 총선에 어쨌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뭔가의 딜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민주당에다가도 너네 이 지역에는 후보 내지 마 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신에 이거 해줄게 라는 딜을 사전에 깔고 저렇게 어깃장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냐고요. 한 공당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에 협조해 주는 대신에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자리를 좀 줘라. 이렇게 협상을 할 거다. 협상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깃장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수는 없겠군요. 그런 딜을. 예, 이제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다만 이제 국내적인 딜은 하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지 탄핵 피하려고 만든 꼼수 중대선거구제를 정의당이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노리고 한 거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임 교수님 지적, 제가 방금 소개한 지적 다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의당이 설령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패착이었다. 최근 며칠간. 네. 아니 대장동 특검도 50억 특검만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50억은 이 사건의 말미 정도에 나온 겁니다. 말미 정도에 김만배 일당이 최종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와줬던 또는 특혜를 주고받았던 세력에게 나온 거. 이것은 이번 이 대장동의 가장 지금 전문가가 JTBC 출신의 뉴스타파가 있는 봉지욱 기자 아닙니까?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대장동 일당에 불법 부실 대출된 것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중간에 몇 번의 의혹절을 거치면서 김만배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이 수천억이 됐는데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어떻게 처벌받지 않았던가. 김만배가 박영수를 소개시켜줘갖고 박영수가 윤석열 한동훈 집단한테 로비해서 그래 된 건데 그것부터 밝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저도 제대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돈 1.5조를 댔는데 이득을 거의 안 가져간 게 된 것인가. 그럼 성대동문 김만배, 곽상도, 김정태 하나금융주회장 그리고 최순실과의 관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근데 50억 클럽은 그거잖아요. 그냥 돈 받은 아까 임생 교수님 소개한 곽상도, 뭐 박영수, 뭐 그다음에 뭐 권순일, 최재경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것만 왜 돈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왜 받았는지 그다음에 처벌한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의 실체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잘했는지 억울한지 잘못했는지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대장동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재명은 단군 조선 이래로 1조 안팎이라는 최대치 공익관수를 한 사건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을 당시 기준으로 못 막은 것은 정치적 책임도 지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사과까지 했잖아요, 여러 번. 그건 지적은 국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시에 똑똑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놈들 못 막았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대장동의 수계로 이재명을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정의당이 우리는 모르겠다. 근데 연구해보니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법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 전 과정이.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래야 시원한 진보야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아니 주가 조정만 특검하면 되겠냐? 경력 조작, 부동산 투기, 코브라 콘텐츠, 뇌물 다 해버려야지. 이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민주당보다 그걸 먼저 치고 나왔으면요.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정의당이. 다음 총선에 그럼 살아남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근데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써 지지율이 다음 총선에 저는 3%를 못 받는다고 봐요. 그럼 비례의 한 석도 못 얻습니다. 네. 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건지 네. 너무 답답합니다. 정의당 얘기 안 한다면서요. 아니, 임 교수님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들어 거들어드렸습니다. 뭐, 네, 익숙합니다. 힘드실까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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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정의당이 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예, 일단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몫을 받았어요. 50억 클럽 수사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일단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 그걸 뭐 무죄로 판결을 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특검을 하게 되면 A부터 Z까지 모두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특검의 의무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시작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그다음에 부실 대출, 뭐 사건 무마 이런 거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부산저축은행을 그러니까 안 넣고 갈 수가 없는 게요. 그게 약 3천억 가량의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그럼요. 여전히 지금 하나도 1원 한 푼 배상 받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묵혀진 거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또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포함해서 가야죠. 네. 서민을 위한 당이라면 지금 울고 있는 그 피해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네. 부산에 계시는 네. 피해자 수천 명이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10년 이상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네. 당시에 네. 저축은행 연쇄부도 또 후순위 채권이 말 그대로 후순위 채권인데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기성 부정 판매. 근데 이미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왜? 네. 부실 불법 PF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다음에 아니 50억 클럽만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럼 윤석열 봐준 결과가 돼요. 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왜 사줬는지 김만배가 내가 입으려면 윤석열은 죽어. 왜 이야기했는지 이런 거 이거야말로 아니 저는 제가 정의당이면 저는 그것부터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정의당 전 의원 지금 김종대 전 의원 청공하고 김건희 의원 여러 번 제기하잖아요. 아니 김종대 전 의원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고소까지 당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계속 뭐 이상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정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임세훈 소장님. 이건 이제 국민적 심판을 네. 받죠. 정말 당이 지난번에도 이 당을 뭐 어떻게 하냐 뭐 아마 투표도 했던 네.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전원이 사퇴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아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의당 뉴스를 안 보는데 그렇게 한번 위기의 시기에 있었을 때 오히려 심기일전하고 국민의 생각이 뭔지 국민 어떤 요새 여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지금 뭐 당 이렇게 가면 막 나가서 뭐 없어지는 거죠 뭐. 당 없어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앞서서 정의당이 뭐 여러 가지의 뭐 생각들을 네. 하고 있을 거다. 뭐 속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정의당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의당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네. 갔다 오셨어요? 네, 저도 글을 올리고 왔는데요. 네, 네, 네. 정의당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이 한 명 나왔어요. 2호라는 하겠다. 그렇죠. 특검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민심이 결국 정의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정의당 게시판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부터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니들이 미쳤구나 말하면서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당이 어느 순간부터 정의가 없어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들만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돼버려서 안타깝기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 때 저도 사실 정의당을 비례의석 찍어줬었는데요. 안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대다수 분의 여론이죠. 뭐 정의당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냉정한 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도 설명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이정미 대표 인터뷰 봤는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 있대요. 아 문제 있는데 체포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문제 있는 수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또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네. 군사독재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습니까? 체포 시도를 했었고 같은 언론인으로서 기억나시죠? MBC 그럼요. 노조랑 YTN 네. 노조 막 집 받고 구속시키려고 할 때 그때 공권력 수사니까 무조건 당해라고 정의당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폭거다. 연행하면 안 된다. 구속시키면 안 된다. 체포살 안 된다. 심지어 막기도 했어요. 기억들 다 나실 거예요.
친구들 의원들 가서 노조랑 연합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노동운동이나 노조에 대해서 심지어 간첩으로 조작하고 있고 부패사범으로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제1야당 수사도 잘못됐는데 다 다른 것은 잘못됐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1야당 수사는 그런데 체포돼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검경이 조작하는 시대가 아니래. 그럼 지금 전국 노동운동이나 노조에 하고 있는 이 간첩 조작, 그다음에 부패 세력으로 조작하는 것은 뭡니까? 최근까지 실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일당이 간첩 조작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했잖아요. 지금 그 간첩 조작의 주범이 용산 집무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잖아요. 이시원. 이름도 저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첩 조작에 가담했던 이두봉이 윤석열 한동훈의 채측근으로 지금 검찰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수사는 문제는 있는데 체포는 당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그러고. 아니 김건희 특검하고 이재명 방탄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되기 전부터 우리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미 훨씬 전부터 김건희 수사 특검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국민의힘하고 주장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조중동하고 주장이. 이러면 정의당은 정말 저는 완전히 다음 총선 국민의힘당하고 같이 심판받게 된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태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계시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의당은 정의도 없고 국진당 집만 하니 사라져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BS 초이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노회찬 의원님이 몹시도 그립네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정의당도 사실은 건전한 정책들을 좀 내고 제대로 해야 할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당들이 건전하게 살아남을 때 또 양당 체제에서의 문제점들,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지원하고 뭐 비례의 경우에는 또 정의당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잖아요. 예. 네, 해야 할 협조라고 한다면 딴 거 무슨 뭐 딜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일본말 지금 말씀을 이러면 되잖아요. 네. 자, 대장동 김건희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가 민주당도 앞장서겠다. 대신 민주당도 국민한테 약속한 거, 노동자들 약속한 노조법 2조, 3조. 그렇죠. 원청하고 네. 하청이 있고 하청 소속 자영업자나 노동자도 있는데 공동교섭 우무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가혹한 손배수 못하게 하는 거 민주당 앞장서라. 그럼 민주당도 네. 미안해서도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원래 약속했던 거 또 해야 될 법이고 그렇게 공조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이제는요. 앞으로 다음에 공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공조하고 특검 공조만 하고 각자 선의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싸우면 당연히 민주당 못 믿었다. 민주당 시원치 않다. 아직도 여당인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를 더 보내주지 않겠어요. 무당파 중에도요. 그런 살길로 가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니까 안진걸 TV 구독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거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서울의 소리가 100만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네. 이제 8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몇 년이 걸렸는데 8만입니까? 1년 됐습니다. 아, 1년? 예. 근데 임세은 TV도 지금 1000명 네. 돌파를 임센티비는 거의 일주일 갔는데 벌써 1000명을 돌파. 아, 1000명이고요. 1000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참에 네. 돌파하죠. 이거 보신 아마. 분들은 임센티비 네. 한번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자, 임세은 TV를 좀 쳐주시고요. 네. 지금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뭐 사실은 이제 그렇죠. 임센티비만 임센티비 1000명이 네.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요. 네. 일단 임센티비 1000명 찍고 자, 안진걸 TV 8만 찍고 이정은 TV는 어떻게 되나요? 10,000명 찍어야 됩니다. 10,000명. 이정은 TV 10,000명 찍고 네. 그래서 이정은 TV, 임세은 TV, 안진걸 TV 앞으로도 서로 공조 잘할 테니까 여러분 예, 찍어주십시오. 네. 자, 먼저 임세은 TV로 잠깐 들어가 주시죠. 네. 임세은 TV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정은 TV 들어가셔서도 같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이정은 TV 지금 이제 뭐 오늘이 12번째 방송인데 저희가 4,270명이에요. 사실은 초반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뜸하고 저희가 구독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안 드렸더니 이게 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좀
또 본인이 진행하시는데 자기 팀 이야기가 네. 쑥스럽기도 그렇, 하시죠. 그러긴 해요. 네. 네. 아유 지금 인센팀 네. 지금 903명 돌파했고요. 현재 아하. 100명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소리소리 청자 여러분 안진걸TV 이정은TV의 청자 여러분 네. 임센팀으로 당장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센TV가 1000명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은TV를 바로 이동하셔서 5000명을 돌파시켜 주십시오. 그런 힘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타도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동지들의 힘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갑시다. 안진걸TV도 올해 목표 10만이죠. 올해 상반기 성대모사도 길게. 네, 제가 방금 약간 앵커 네. 흉내 한번 내봤어요. 아, 네, 앵커 흉내. 그것도 길어. 오늘 힘드셨겠어요 지금. 네. 아니요 지금 이정원은 비에서 비가 오늘 네. 방송 만든 오늘 제일 편하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네. 두 분께서 워낙 말씀들을 네. 잘해주셔서 편하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벌써 1시간 20분 가까이 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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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한 시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앵커님 임성 교수님이 증권 전문가잖아요. 네. 미국에서 주가 조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질문 있었는데 질문을 네.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진짜로.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네, 요거밖에 아마 이것만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안 뭐 지금 네. 저는 마무리 안 할 겁니다. 저 임센티비 1년 될 때까지 제가 배고프다고. 와, 막.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 다 금융 선진국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어떨 때 누가 하면 천박한 자본주의에 가장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돈이 가장 기본이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닮아가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지금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데에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금융 사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딱 거래해서 내용이 이상하다. 그럼 거기서 바로 출동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판은 아니더라도 뭔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만 이게 뭔가 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아마 제 이름이 좀 됐는데 엘론 때 이제 주가 조작의 그 범죄가 있어서 그때 CEO가 25년인가가 구형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또 금융 사기 같은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 회사였는데 그 사람 120년인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 거의 그냥 죽을 말이죠. 때까지 살아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조금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건은 사실상 대놓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의식한 재판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죠. 예. 애초에 이거를 기소를 안 하는데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일단 무죄로 되는 이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임생 교수님이 매불쇼에서 설명해 주신 코인 사태 관련해서도 그 잘 나가던 코인 업체가 망했는데 예. 거기가 뭐 약간 분식인가 뭐 장난치는 데서 미국 연방 조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네, 바로 개입해서 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조사를 받으면 기업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승사자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FCC도 있고 이 주가 분식에게만 조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자본주의에서는 네. 오히려 그런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네. 처벌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체제 사범으로 네. 보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 한국 전쟁 때 보면 빨갱이처럼 보는 거예요. 네. 나라를 망가뜨린 놈 아니지 빨갱이는 꼭 그랬던 건 아니지 불쌍하고 억울한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주의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구 퇴출해요 분식회계나 주가 조절하면요 시장에서 영구 퇴출이고 징역 그 옛놈 분식회계 그 사람 이름이 제프리 뭐였는가 기억는데 제프리 싱글 쓴 건데 24년형 선고받았어요 실제 네. 맞습니다. 네. 유명한 사건이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딩 위에서 그냥 막 돌멩이 던지는 거잖아요. 아래로. 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럼요. 그 돌멩이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 우리도 좀 그런 재판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120년도 네. 때리고 네. 30년도 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주식 본인 잘못도 아닌데 어떤 작전 세력으로 네. 잘못으로 주식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생을 마감하신 분들 많아요. 한국에서는 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열띤 토론 또 말씀들을 듣는 와중에 9시 21분 1시간 21분이 지났어요. 네. 댓글들을 자주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네. 댓글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댓글... 어떤 글들이 올라왔습니까?
권돌님께서 네.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개미들이 돈을 잃었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조작을 하듯이 라는 댓글도 달아주셨고 촛불하나님 공복여신 갓세은 달아주셨습니다. 와. 사랑된 이별님이 와 라고 달아주셨고 와. 네. 네. 월드툴님이 판사들이 주가 조작 방조죄로 탄핵해야 됨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요원님이 임세은 TV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모여라 꿈동사님이 안진걸 소장님 파이팅.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강동중님이 임세은 TV 구독 완료. 한번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950명 됐다. 아니요. 963명 돌파 현재. 963명. 벌써 963명. 1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명 되면 바로 끝나는 걸로. 1000명. 여러분, 1000명 하나 못 만들어줍니까? 우리 소리소리 지금 5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 안진걸 TV랑 이정원 TV도 각각 수백 명씩 들어와 계시던데. 나로 도발기지. 나로 도발기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네. 이정원 TV도 구독 완료하셨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원 TV도 네. 5,000명 채우면 방송 끝내야 될까요? 완전 진짜 윈윈이죠. 요즘 네. 소리 소리가 너무 고마운 게 작고 약한 유튜브들을 응원을 해줘요. 네. 그리고 부각을 시켜주고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회 나올 때도 보면요. 소리 소리가 이제 생중계할 때 작은 유튜브들도 같이 중계하기도 도와주고. 그럼요. 그래서 뭐 홍수비 튜브 같은 데도 있어요. 현장에 나오면 그런 JTV 이런 데도 같이 구독자 숫자 늘려줘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2월 5일 날 대구에서 좌우중도 합작 네. 골기대 크게 했었잖아요. 3월 12일 날 부산에서 크게 합니다. 예. 대구에서 그 좌우중도 합작 집회했을 때 유일하게 여성 발언자가 임세은 교수님이었어요. 경북의 딸.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갓세은, 똑세은. 부산에서도 발언 하나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네네. 이정은 앵커님은 다음 알겠습니다. 2월 18일 이번 집중 촛불 집회 때는 국회에서 농성한 의원님들이 오신대요. 네. 그다음에 김종대 재원 의원님하고 이정은 앵커님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는 3월달 집중 집회 때 저희가 발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검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시원하게 비판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한마디씩 좀 시원하게 더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임세훈 소장님부터. 네, 소장님 좀 짧게 하시죠. 그리고 알았죠?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네. 제일 길게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매우 특수한 직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은 뭐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와, 그 사이 임세은이 976명. 어허. 아마 오늘 밤 안으로는 1000명이 될 걸 믿고요. 네. 임세은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로 제 멘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웬일이시죠? 웬일이야. 행복해요, 지금. 이런 적이 없는데? 브라보! 아니,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임 교수님하고 저 발음 불량하면 비슷할걸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약간. 아, 그만해. 알았어. 비슷해요. 제발, 그만. 비슷해요. 그렇죠. 이정은 의원님 봤을 때 상당히 균형 잡혔죠. 또 시작됐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아, 그러시죠, 네. 그러면. 네, 그러시죠. 아, 근데 아니, 저희 원래 친해가지고. 네. 아, 저희는 네. 술은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 약한데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잖아요. 네. 민생경제 살리려고 동네 경제 살리려고 몸까지 망가지면서 동네 상인들을 위해서 술 먹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언제 같이 한번 술 예, 드시죠? 끝나고 다 같이 네. 가시죠. 네. 예, 영등포 경제 살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술보다도 안주를 좋아해요. 아이, 좋습니다. 네, 안주 좋습니다. 검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검찰을 향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재판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얘기들도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검찰 안에도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일반화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노의 목소리들을 잘 듣고 그 안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검사 분명히 네. 한두 명 정도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힘내셔서 제대로 검찰 내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결국 네. 연대와 행동만이 지금의 윤석열 독재 정권에서 시민분들과 또 정치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강하게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의 표본인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멋있다. 네? 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박예슬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앵커님도. 네, 좋습니다. 진지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12번째 방송에 드디어 네.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유튜버들이.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다음 주 중에 안진걸TV, 임센TV 공동으로 이정환 앵커님 좀 오시겠습니다. 네,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좀 매운맛을 네.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소리소리란 네. 형식을 벗어나서 네. 더 들판으로 가서 야생 한복판에 JTBC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네. 네. 그 물 좀 이렇게 네. 딱 허니라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아예 망가져버리자. 와. 제가 오랫동안 봤습니다. 네.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트레이닝. 뭘 또 트레이닝복이라니까 그냥 옛날 발음대로 트레이닝. 추리닝을 입고 갈까? 같이 가요? 아니 가시고 오셔가지고 예. 우시는 거 아니에요? 박예슬 아나운서까지 두 분 초대해서 넷이서 네. 한번 진하게 먹방을 하면서 너무 신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떡볶이도 욕도 좋고. 하고 네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천공, 최은순 여섯 명 욕해도 됩니다. 본인들도 욕했잖아요. 맨날 욕하잖아요. 제가 그 방송국에서 뉴스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맞장 토론을 하다가도 커피도 한잔하고 뭐도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못했죠. 근데 네, 아직까지 못했어요. 뭐 물 마시거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데 날 잡아서 한번 방송할 때 뭐 먹으면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먹방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유쾌한 시간 또 그러면서도 여지없이 분노의 또 신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2023년 2월의 현재 모습들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원하셨죠? 이런 방송 저희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유튜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합동방송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내일의 허니스타는 안규백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님 모시고 또 2023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박예슬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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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87명. 못 채웠어요? 1000명 아니 좀 있어요.